지금 이 학자들 또 정부 가장 많이 쓰는 말이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 말 들어봤죠? 그래서 지금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요, 소득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다 없어지는데 뭐 먹고 사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따져봐야 된다고요. 과연 다단계는 존재할 것이냐, 존속할 것이냐. 존속 안 한다면 오늘 당장 집에 가셔야 되겠죠. 곧 망하는데 뭘 어떻게 안 주냐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정보를 받아들여야 돼요. 자, 우선 PPT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자본은 돈이 아닙니다. 주로 제가 강의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본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자본. 예를 들면 여기 지금 프로그램은 없는데요. 첫인상이라는 게 있으면 첫인상이라는 게 있죠. 그걸 first impression이라고 심리학 용어입니다. 첫인상이라는 게. 첫인상이 결정되는 게 몇 초, 한국인은 몇 초나 될 것 같아요? 예, 한국인은 첫인상을 결정하는데 3초가 걸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인은 6초가 걸리고 미국인은 15초가 걸리는데 일단 임프레션을 느끼는 데는 0.1초가 걸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왜 첫인상이 중요하냐면요, 첫인상은 일단 결정되면 고정관념으로 고착돼요. 만약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매주 보면은 꼭 늦게 온 분들이 있어. 그게 첫인상이에요. 그런데 한 번 늦으면요, 그것을 고치는데 저분은 시간을 지키는 분이다 고치는데 200번을 와야 고쳐진다고 돼 있어요. 200번을 제 시간에 와야 저 사람은 시간에 안 늦는다 이렇게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쁘게 형성된 첫인상을 바꾸는 데는 정보가 200배가 필요하고 적어도 60번을 만나야 그 첫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심리학자들의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무서워요. 첫인상은 고정관념으로 딱 고착돼요. 그래서 첫인상을 좋게 하라는 게 늦지 말고 제 시간에 약속 지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자본이에요. 근데 첫인상에서 나쁘다 60번 만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안 나와. 그럼 어떻게 만나? 60번을 만나야 첫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통계학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첫인상이 좋은 사람은 회사에서 아침에 지각을 했어. 그럼 첫인상이 좋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슨 피치 못할 일이 있는가 보다. 집에 누가 아프나? 이렇게 하는데 첫인상이 나쁜 놈이 지각을 하면 내 그놈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처음부터. 그놈이 뭐 이렇게 나와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터미 비즈니스에서요, 그걸 60번을 만나야 되는데 다음에는 안 만나준다. 이게 문제는. 그러면 첫인상이 자본이에요? 아니에요. 그 자본이에요. 첫인상이 좋게 박히면 그 사람 다운라인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거 없이 지금 안 그래도 내가 지금 강남에 빌딩이 없어 죽겠는데 그것마저 없다. 그럼 어떡하냐고요. 그 얘기를 지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애터미 사업의 자본은 요 라인입니다. 이걸 소셜 캐피탈, 사회 자본이라고 불러요. 내 하이 라인의 이 네트워크의 크기예요. 네트워크의 크기와 퀄리티가 자본이에요. 저 어부가 고기를 잡을 때 이 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그물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고 퀄리티, 다시 말하면 그물의 강도가 있어야 고기를 잡을 수 있어요. 그렇듯이 내 다운라인의 네트워크 사이즈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소셜 캐피탈, 사회자본이라고 부릅니다. 사회자본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직성, 도덕성, 청렴성, 그걸 전부 다 사회자본이라고 부릅니다. 자, 다음. 성공 함수입니다. 이 R은 여기서 소득입니다. 소득이 높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득이 높으려면 우선 X는 나의 노력이 있어야 되고 Y, 주변의 도움이 있어야 돼요. 이게 재심 합력입니다. 다음에 그 시스템이 어떤가? 그 다음에 운이 있어야 돼. 운이. 우리 옛날 속담에, 어른들 속담에 그거 있죠. 재수 좋은 놈은 쇠똥에 미끄러져도 이쁜이 치마 밑으로 미끄러지고 재수 없는 놈은 비행기 타고 가다가 악어에 물린다고.
재수가 있어야 돼, 재수가. 이제 자신이 해야 할 일보다 조금만 더 하라. X, 나한테 해당하는 게 나, X예요. 이건 앤드류 카네이가 한 말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보다 조금만 더 하라. 그러면 당신의 미래는 저절로 풀릴 것이다. 앤드류 카네이는 최종 학년이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예, 집이 워낙 가난해가지고. 근데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서 직업을 무려 40여 개를 전전하면서 돌아다녔어. 뱃사공도 하고 별거 다 했어. 그런데 그때마다 자기가 할 일보다 조금 더 한 거예요. 조금만 더 하면 그 위력이 얼마나 크냐면요. 자, 1%의 위력이에요. 1년 365일, 오늘 1% 일을 더 하면은 몇 배예요? 연간 37.8배가 돼요. 1% 덜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앤드류 카네이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오늘 당신의 일을 100% 못하고 내일 101%를 해도 오늘 하지 못한 일을 커버하지 못한다. 자기 경험에서 나온 얘기예요. 경험에서. 카네이가 또 한 말이 있습니다. 자, 능력을 100% 써라. 보통 사람들은 자기 능력이 몇 퍼센트? 25% 쓴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25%가 맞아요. 25% 맞아. 하루 8시간 일하는데 8시간 내내 일하는 거 아니에요. 또 화장실 가고 밥 먹고 뭐 어쩌고 저쩌고 신문 보고 뭐 노닥거리고 그러다 보면 한 25% 정도. 근데 50% 일을 하면은 자기 에너지입니다. 세상 사람이 그를 존경한다. 100% 일을 하면은 모든 인간들이 당신 앞에 머리를 조아릴 것이다. 이 사람 이렇게 일을 했어요. 그래서 세계 최고 부자가 된 거예요. 최고 부자가. 그러니까 조금 더 하는 게요. 조금 더 하는 게 저는 많이 봅니다. 조금 더 하는 걸. 그러면 그 사람은 망하고, 조금 덜 하면 망하고, 조금 더 하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요즘 저는 그 서민 부자라는 프로그램을 자꾸 봅니다. 보면은, 아, 저분은 부자가 될 이유가 있구나. 이유가 있구나. 그렇게. 제가 이 광주에 갔다 오다가 광주 갔다 온 김에 백양사를 좀 들렸다가 자꾸 오다 보면 백양사 있죠. 그래서 몇 사람이 백양사 이제 그럼 통상 그 사찰에 가면은 입구에 식당들이 많이 있고 조금 걸어가면 백양사의 그 문이 나오죠. 그래서 가보니까 아침에 이제 한 10시, 11시경에 갔는데 앞에 보니까 큰 마당이 있어서 거기다 차를 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가 그 식당이었던가 봐. 차 한 대도 없어. 텅 비어 있고. 그래서 그런데 인상이 고약한 아줌마가 나왔더니 아저씨, 여기 차 대지 마세요. 그러고 쏙 들어가 버려.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사실은 우리 거기 차 대놓고 밥 먹고 가려고 그랬거든. 그래서 우리 일행이 그랬어요. 이 식당은 망하겠다. 망하겠다. 저런 심보를 가지고 저 음식이 얼마나 맛있겠냐. 남원에 가면 초탕집이 있어요. 야, 남원 초탕 되게 맛있대. 제가 이 장교 때 유관장교 한 300명 이끌고 전국 투어를 하는데 남원에서 밥을 먹게 됐단 말이에요. 어이, 근데 이 아줌마가 계속 물 퍼다 줘. 아, 이거 새로 만들었는데 한번 먹어보시라고. 근데 초탕 이미 배 터지게 먹었는데 서로 갖다 줘도 뭐 먹어요? 근데 계속 갖다 줘. 그러니까 지금도 장교들이 그래. 그 교수님 그 남원 가시면 그 초탕집에 가시죠. 조금 더 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첫인상이. 그게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 그게 가게의 흥망성쇠를 결정해요. 흥망성쇠를 결정한다고. 그거예요. 이제 Y입니다. Y는 주변 사람의 도움이에요. 애터미 사업 혼자 못합니다. 이걸 집단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상 법률적으로 애터미 사업은 회사와 사업자 간의 1대1 계약입니다. 그래서 스폰서가 파트너에게 명령할 권리도 없고 파트너가 스폰서에게 복종해야 할 의무가 없어요. 왜냐하면 스폰서가 파트너 수당 줍니까? 스폰서가 파트너 물건 만들어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내 개인 사업이에요. 그런데 왜 협력하라고 그러느냐? 협력하면 서로 좋으니까. 거기서 재심 합력, 유나이티드 하트죠.
여기서 슈퍼 시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재심 합력이 없이 자기 혼자 하려고 하면요, 계약급수 원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학적으로 다시 한번 배가 원리가 적용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 금년에 내가 수당이 1,000만 원이었으면요 내년에는 반드시 2,000만 원 이상이 됩니다. 그게 배가 곱하기 2가 돼요. 그 다음에 2,000만 원이었으면 거의 4,000만 원 갖고 그렇게 뛰어요. 뛰기 시작하면 그 배가의 원리인데 그것은 이 재심 합력 때문에 가능해요. 우리 아프리카 속담에 그 많이 들어보셨겠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같이 가라. 그 말은 혼자 가면 빨리 가는데 목적 멀리 가느냐 못 간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빠른 화살은 어떻게 됩니까? 고작 200m밖에 날아가지 못합니다. 그렇죠? 느린 황소는 천리일까? 우리 콜마의 모토가 우보천리입니다. 소고름처럼 천천히 천리를 가자. 급하게 서둘지 마라. 급하게 서두르는 사람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같이 하라는 거예요. 집단지성.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어떤 개별지성도 집단지성을 능가하지 못합니다. 요 윌리엄 모튼 휠러 박사는 하버드대학교 생물학 교수입니다. 이분이 개미를 연구하다 이 사실을 발견했어요. 요 흰 개미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집단을 이루면 100만 마리 정도 집단을 이루면 여기서 집단지성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어떤 지성이 나오기 시작해요. 어떤 거냐? 네, 이런 거예요. 개미집이거든요. 개미집이 이게 높은 게 한 7m 정도 된단 말이에요. 저 개미가 어떻게 7m를 만드냐? 혼자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혼자는 이 지성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는 낮에는 기온이 40도, 밤에는 10도 떨어져. 그러니까 일교차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면 이 개미, 흰 개미는 밖에 나가면 죽어버리니까 이놈들이 여기서 에어컨디션을 만들어야 돼요. 에어컨을 만들어야 돼, 이 집을 가지고. 이게 바로 에어컨 시스템입니다. 에어컨 시스템이요. 그런데 여기 뭐가 있죠? 요게 버섯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아, 이놈들이. 왜? 밖으로 나오면 죽으니까. 이 휠러 박사가 요것을 컬렉티브 인텔리전스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집단지성. 다시 말하면 개별 생명체, 개별 유기체는 갖지 않은 지성을 여러 유기체가 하나를 이루어서 마치 그것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면 거기서 컬렉티브 인텔리전, 집단지성이 나온다. 그 집단지성은 어떤 개별성도 능가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국 속담에 못난 갑파치 셋이 제갈량을 이긴다. 제갈량을 이겨요. 그래서 반팽이가 5천만 원을 버는 거예요. 혼자 버는 게 아니고 같이 하니까. 같이 하니까. 이게 말이에요. 이게 지렛대 원리예요. 지렛대 원리. 요 지렛대 받침점이 있어요. 여기 뭔가 무게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요 지렛대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어떻게 합니까? 이 무게를 끌어올리는데 힘은 적게 들어가요. 요 무게 곱하기 거리, 힘 곱하기 거리 하면 같아지죠. 그러니까 이 길이가 길면 길수록 적은 힘으로도 무거운 물체를 끌어올릴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라인이라고요, 라인. 이게 라인이에요. 그런데 꾹 눌렀더니 이놈이 부러져 버렸다. 그럼 어떻게 해? 하나도 못 들어올려. 다시 말하면 그게 트러스트, 신뢰, 신뢰. 서로 스폰서와 파트너, 파트너와 파트너 관계에 신뢰가 구축되지 않으면 어떤 일도 하지 못한다. 그래서 학자들은 특히 이 프란시스 후쿠야마 같은 학자들은 신뢰 자체가 자본이다. 이렇게 얘기. 신뢰 자체가 자본이다. 어떤 분을 믿느냐 못 믿느냐에 따라서 그 라인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믿고 내가 스폰서 파트너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 자체가 자본이다. 신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그래도 골치가 아파 죽겠는데 또 숫자가 또 이렇게 막 지금 말이야 이 저 영감탱이가 지금 돈 버는 얘기는 안 하고 말이야 이 뭔 얘기야? 이건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건 어떤 이 머슴을 머슴에게 임금을 죽이시려 하는 주인 영감이
돈을 일을 실컷 시켜먹고 돈을 안 줘. 그러니까 한 머슴이 제안을 했어. 영감님, 제가 한 달간 일을 열심히 해드릴 테니까 오늘은 1원만 주시고 내일은 2원 주시고 모레는 4원 주시고 영감탱이가 가만히 있게 사람이니까 3,000원이면 될 것 같거든. 옳다, 잘 됐다.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자. 자, 오늘 1원이면 그게 2의 0승을 0승이면 1이 됩니다. 모든 숫자의 0승은 1이 됩니다. 2의 1승은 2가 돼요. 그리고 이건 이틀 지난 거예요. 자, 10일 지나도 512원밖에 안 돼요. 그렇죠? 10일이 지났는데, 30일 중에 10일이 지났는데 512원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이 영감탱이는 어떻게 생각했어? 옳다, 1500원 주면 끝나겠다. 웬걸 그렇지가 않아요. 자, 20일이 되니까 여기 20일이 되니까 돼요. 100만 원이 드디어 넘어가죠. 이제 열흘밖에 안 남았어. 열흘밖에 안 남았어. 그런데 자, 26일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3,355만 4,431이 돼. 열이 한 달이 되니까 어떻게 되나? 5억 3,687만 912원이 돼. 배가 원립 기하급수로 나가면 1원이 한 달 만에 5억이 넘어가요. 그래서 그 기하급수의 원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월천댁, 이천댁, 삼천댁, 오천댁이 된다는 가정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게 가능한? 요거예요. 이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요 시스템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안 그러면 불가능해요. 절대로 1,000댁, 2,000댁, 4,000댁, 5,000댁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시스템이 아니면. 자, 우선 뭐가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봐요. 진입 퇴출 시스템. 혹시 회원 등록하는데 돈 내신 분. 아니, 스폰서가 그 뜯어먹었다 하면 그 뒤지게 두드러 패야 돼요. 그 돈 내는 게 아니요. 프랜차이즈 할 때 어떻게 돼요? 그냥 공짜로 되는 게 아닙니다. 퇴출. 하기 싫다고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대로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진입과 퇴출에 비용이 하나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회원 등록하건 말건 매몰 비용이 없다. 매몰 비용. 매몰 비용이라는 것은 건질 수 없는 비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식당을 하다가 망했어. 그만뒀어. 그런데 식당 인테리어를 하는데 1,000만 원, 아니 1억이 들어갔어. 그거 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건져요. 다시 말하면 인테리어 비용 1억이 그 사업을 그만뒀을 때 한 푼도 건질 수 없다. 이걸 상크 코스트, 매몰 비용이라고 합니다. 바다 밑에 가라앉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입과 퇴출 비용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매몰 비용이 제로예요. 자, 그러면 싸고 좋으니까 좋다. 이거 뭐예요? 제품 시스템이에요. 제품 시스템. 값싸면서도 퀄리티가 높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갖춰져 있어요. 그다음에 교육 시스템. 터미는 모든 교육 시스템, 영상 시스템 다 본사가 다 해줘. 다 해줘. 교육까지 다 해줘. 보상 플랜? 이건 스폰서에 잘 들으세요. 우리는 이걸 정의로운 보상 플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시만력 시스템. 혼자 하는 게 아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다. 내 혼자 같으면 왜 여기 앉아 계시는 분 중에 정말 전업주부만 하신 분도 계시고 교사만 한 30명 한 분, 공직만 한 30, 40명 하신 분, 군인, 경찰 다 있어요. 그분들이 언제 치약 팔아봤어요? 팔아본 적이 없어. 그런데도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야? 왜?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요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특히 제시합력 시스템 때문에 기하급수가 작동하는 거예요. 배가 원리가 작동하는 거예요. 금년에 내 수당이 1,000만 원이었으면 내년에 2,000만 원이 된다는 게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같이 하니까 된다. 그러니까 직급이 올라갈수록 애터미 사업의 본질과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제 운이야, 운. 운은 이게 카이로스라고 부릅니다. 서양 문화의 원류는, 본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리스 로마 문명이 서양으로 들어온 거, 이걸 헬레니즘 문화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유대의 종교 문화가 서양으로 들어오는 걸, 이걸 헤브라이즘이라고 부릅니다. 헬레니즘은 자연과학 그리고 학문의 기초가 돼서 서양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헬레니즘, 헤브라이즘 문화는 종교와 그리고 예술, 거의 모든 음악, 거의 모든 옛날 회화를 보면 성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이게 헤브라이즘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 헬레니즘 문화는 합리주의 문화입니다. 자연과 학문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기회라는 놈을 어떻게 받느냐는 거예요. 이 기회의 신이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요 놈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앞머리는 긴데 뒷머리는 대머리예요. 대머리. 그다음에 어깨에는 날개가 달려 있어요. 발에도 날개가 달려 있고 항상 발꿈치를 이렇게 들고 있어요. 오른손에 저울을 들고 있는데 왼손에 칼을 들고 있어요. 이게 유명한 카이로스 조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앞머리가 길고 뒷머리가 대머리라는 것은 기회가 왔을 때 빨리 잡으라는 거예요. 기회가 지나가면 잡을 수가 없어요. 예, 뒷머리가 대머리거든. 대머리거든. 그리고 이 카이로스는 벌거벗고 있어요. 벌거벗고 있다는 것은 이 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구나 발견하기 쉽게. 기회는 누구나 발견하기 쉽게. 그 다음에 날개가 있다는 거. 여기 날개가 있다는 거. 발을 들고 있다는 건 뭐냐 하면은 카이로스는 기회는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언제든지 날아가 버린다. 그 다음에 저울 들고 있고 칼을 들고 있다는 것은 당신 앞에 온 기회가 가치가 있는 것인지 빨리 저울로 달아보라. 칼을 들고 있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칼같이 결단하라는 의미가 있고 카이로스는 또 시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은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는다예요. 이게 헬레니즘 문화에서 기회를 설명한 겁니다. 헬레니즘 문화에서. 그러니까 기회가 당신 앞에 왔을 때 잡아라. 그 기회가 가치 있는 것인지는 당신 스스로 판단해보라.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다예요. 그 다음에 카이로스라는 뜻은 시간이라는 의미가 또 있습니다. 시간. 타이밍이야. 타이밍. 타이밍. 어떤 순간 포착 능력이야.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잘 아는 쇼트트랙이죠. 이건 자동차 경주입니다. 그런데 쇼트트랙 자동차 경주 감독이나 선수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언제 뚫고 갈 기회를 잡느냐는 거예요. 이때 안으로 뚫고 갈 기회를 못 잡으면 우승을 못한답니다. 아주 순간적으로 안으로 뚫고 갈 기회를 잡는 거예요. 이걸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카이로스는 당신이 언제 기회를 포착할 것이냐, 이것이 기회라고 느낄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이게 서양 문명의 두에 올린 헬레니즘의 합리주의 사상에서 나온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제자들이 물었어요. 선생님, 인생이 뭡니까? 인생이. 그래, 내가 가르쳐 주지. 사과밭으로 가자. 사과밭으로 갔어요. 그러면 사과밭 입구에 와가지고 너희들이 저 사과밭 끝까지 가면서 가장 좋은 사과를 하나씩 따가져라. 단, 일단 지나가면 뒤돌아오지 못한다. 그러겠단 말이야. 그래서 사과밭을 가니까 뭐 엄청나게 좋은 사과가 많아, 제자들이. 근데 맨 끝에 가서 보니까 전부 형편없는 사과만 따왔어.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좋은 사과가 있었는데 더 좋은 게 있겠지. 가보니까 맨 끝에 제일 찌그러진 것만 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선생님, 한 번만 더 가면 안 될까요?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 지나간 인생은 다시 돌아갈 수가 없다. 순간적으로 네가 네 가치 기준에 따라서 주도적으로 어떤 걸 딸 건지를 결정하지 않으면 너는 맨 끝에 가서 그걸 딴다. 이게 소크라테스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척 중에도 괜찮은 애들이 많아요. 괜찮은 아가씨들. 근데 다 노처녀야. 왜 그랬어요? 괜찮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 아가씨들이기 때문에 백마탄 왕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려.
백마탄 왕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그걸 기다려.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금값에서 은값으로, 은값에서 똥값으로 떨어져가지고 어찌할 도리가 없어. 나중에 백마탄 왕자가 아니라 백마끄는 마부하고 이제 이때가 한번 해볼까. 남자도 마찬가지야. 춘향이 찾다가 나중에 향단이밖에 안 남아. 춘향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 다시 말하면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없다는 거야. 소크라테스 간 말이에요. 자, 이제 결론을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즉시 시작을. 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학자들이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더 이상 당신을 고용해 줄 직장은 없다요. 없다. 그럼 어떻게 되냐? 당신 스스로 직업을 만들어라. 이 학자들이 가장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만들 거냐? 바로 애터미가 다단계가 그런 거예요. 애터미가 그런 거라고. 진입비가 없으니까 매몰병이 제로예요. 시스템에 들어와서 자기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못 만들면 돈 못 벌어요. 그러려면 휴먼 캐피탈이 있어야 된다고요. 자, 두 번째, 함께하라. Do together. 제시합니다.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로 기하급수가 작동되지가 않아요. 기하급수가 작동 안 돼. 그러면 배가 원리가 안 되고 고작 해야 플러스 정도밖에 안 돼. 자, 세 번째 뭐예요? 누가 하든 간절한 마음으로 하라. 아, 되면 좋고 안 돼도 그만이고. 그렇게 해서 되는 일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죽을 똥 살 똥 해야 돼요. 돈 벌기 쉬운 게 아닙니다.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Do not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3년 돼야 이제 막 뛰는 거예요. 400, 800, 1200 이렇게 막 뛰는 거예요. 그게 기하급수, geometric series. 기하급수의 원리고 배가의 원리예요. 그걸 바라보고 하는 거지. 내가 6개월 만에 뭐 돼야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쏜살같이, 쏜살같이라는 게 쏘아놓은 화살같이 그 말이거든. 달려가는데 200m 가다 쾅 꼬그라지고 말아. 안 되는 거예요. 장기 계획을 잡으세요. 그리고 아주 아주 자기 휴먼 캐피탈, 내가 어떤 인간인가, 내 인격에서 우러나오는 신뢰감이 나오도록 그렇게 공부하세요. 편법을 써가지고는요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지금 보니까 내가 세상을 아주 오래 살아보니까 안 됩니다. 그거 절대로 안 돼요. 자, 자기 휴먼 캐피탈, 내 인적 자본을 길러서 3년 후 5년 후에 이 단상에 모두 올라오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